0444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블레이드 엔트입니다. 블레이드 엔트는 1973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시설을 확장함과 동시에 최신 자동 설비를 설치하여 남성용 콘돔과 의약외품 및 마스크, 필터 등을 생산 중 주요 종속회사인 블루베리 메타는 NFT 플랫폼 서비스 사업 등을 진행.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한국 프로야구 은퇴 선수협회, K리그, KBL, KOBO 등 소속 선수 퍼블리시티권 확보도 다른 종속회사 경남제약은 현재 약국 유통용 품목으로 비타민군, 태반군, 건강식품군, 일반군의 제품군을 보유 중. 기업 개요 대시 위생용 및 의료용 고무 제품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콘돔, 지사크, 카트, 장갑, 의료용, 공업용, 방호용, 검진용 등이 있음. 대시 종속회사인 경남제약은 비타민군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 11개 지점 및 전국 2만 2천여 약국의 제품을 유통, 판매하며 편의점과 대형마트, H&B 스토어까지 유통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충북 증평군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 관련 경남제약, 주,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주, 블루베리 메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인, 주, 블루베리 옥션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경남제약과 NFT 관련 블루베리 메타 등 종속기업 편입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된 가운데 콘돔과 장갑 판매 증가, 마스크와 메가바이트 필터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도 원가 및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나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 중단 영업 손실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되었음. 대시 마스크의 수요 부진이 예상되나 신사업인 NFT의 투자 유치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며 경남제약의 유통망 강화, 일상회복에 따른 콘돔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블레이드 엔트의 시가총액은 39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블레이드 엔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77위입니다. 블레이드 엔트의 상장 주식수는 3255만 5844주입니다. 블레이드 엔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블레이드 엔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7배, 8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억 원, -56억 원, -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7억 원,
마이너스 318억 원, 마이너스 242억 원입니다. 블레이드 엔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63%이고 유보율은 83.73%입니다. 부채 비